한 가정의 기둥이 아버지라고 하면 반대한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신화 멤버 전진을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 어리 시절부터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전진에게 부정적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신화 멤버 전진의 아버지 찰리바 향년 68세에 별세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 안양시의 안양메트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며 발인은 오는 9일이다. 부친상을 당한 전진은 아내 류이서와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한다. 찰리은 2020년 교양 프로그램 특종 세상에 출연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방송에서 그는 2017년 뇌졸중을 앓은 뒤 반지하 연습실에서 생활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고인은 아들 전진과의 관계에 대해 아들과는 연락 안 하고 지내기로 해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내 탓이고 아들을 원망할 일은 없다. 아들이 금전적 지원도 많이 해줬고 그래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화 멤버 전진의 아버지 찰리박 본명 박영철 음악가이며 색소폰 연주자로 활동하였습니다. 1979년 미 8군 무대에서 색소폰 연주자로 활동을 시작하고 2004년에 1집 앨범 카사노바 사랑을 발매하여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 이후 다수의 곡을 발표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버려버려, 아버지의 아버지, 진짜로 등의 곡이 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드라마 사랑해도 괜찮아에 출연하여 연기 활동도 펼쳤습니다. 찰리박의 현재 상황과 가족 관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나온 MBN 현장 루포 특종 세상에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찰리박는 화장실이 없는 반지하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2017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왼쪽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발생하여 무대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 번째 부인과 20여 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생활에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해 이혼하게 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집안의 상황을 놓치고 아들 전진과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찰리박는 결혼식에서도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아들과의 연락을 끊기로 결정했으며 자신이 아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가정생활에 신경을 쓰지 못했고 안양 호프집 사업 실패로 8억 9천원의 빚을 졌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찰리박의 가정생활과 건강상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들이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매달 돈을 보내주어 그것으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아들은 일자리를 떠나고 나를 돕기 위해 희생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아프기 때문에 더욱 더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떠났다면 나는 신경을 쓰지 말고 며느리 뒤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찰리박을 비난하며 노림수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찰리박이 방송에 나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중의견을 변화시키고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방송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 찰리박이 전진의 아버지로서 그 자체로 주목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찰리박은 아들을 결코 이용한 적 없으며 이런 방식으로 방송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진의 성품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진은 아버지와 이혼한 전 부인의 딸로 아버지에게 큰 정을 갖고 있으며 아직까지 배다른 동생까지 챙기며 함께 방송에 출연한 정도로 가족 간의 정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진이 자신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여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틀어진 것일까요? 일단 전진은 아버지의 손에 자란 적이 없습니다. 전신이 태어나자마자 찰리박은 전진과 생모를 이혼하고 전진을 할머니 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찰리박은 이에 대해 과거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살까지 전진을 내가 혼자 키웠다. 아들에게 자료수로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아들이 길거리에서 엄마 손을 붙잡고 지나가는 다른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재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전진은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할머니 손에서 컸다. 어머니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으며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두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눈앞에 두고도 삶의 목표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죠. 이렇게 애틋한 할머니와 강제 이별을 경험한 후 전진을 위해 이런 일을 했지만 그 결과로는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찰리박은 또 다른 동생이 태어났다고 말하며 이때 다른 동생도 생겼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어린 전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찰리박은 전진이 20살이 되었을 때 술을 마신 후 아버지 날 왔어요
라고 하소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모를 찰리 바디 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전진이 태어난 후에는 할머니에게 맡겼으며 이후 세 번이나 다른 여성과 결혼한 찰리 박은 심지어 전체 친모를 찾아주기도 한 세 번째 어머니 지니맘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아침 방송에서 찰리 박은 내 인생의 여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난 널 위해 너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기 위해 재혼했지만 그것은 실패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너에게 미안해서 어디까지든 해주었어. 춤도 추게 했고 노래도 가르쳐 주었어. 생모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 내가 너에게 잘해준 것도 생각해줘 라고 전진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춤과 노래는 전진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기획사에 들어가서 배운 것이며 그것을 전진이 직접 찾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도 찰리 박은 전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 번의 재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찰리 박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전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 박에게 가수로서 도움을 주고 믿음직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버지가 공연하는 나이트클럽에 찾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방송에 함께 출연하기도 하며 그의 아버지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진은 멘탈이 약해지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과 싸워야 했습니다. 반면 찰리 박은 아들을 낳아놓고도 자신의 업무에 맡기고 자유롭게 살았으며 아들이 성공하면서 가수로 더 유명해질 때까지 그의 명성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기에 휘말려 10억 가까운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진은 그의 채무를 대신 지게 되었지만 그의 멘탈은 크게 흔들리고 그의 은행 계좌는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성공이 아버지 때문에 손상을 입은 것이었고 다행히 세 번째 어머니는 도움이 되었지만 전진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정이 많은 사람으로 자란 전진은 방송에서 자신의 가정사를 고백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찰리 박이 양심을 가지고 아들을 생각한다면 전진이 어렵게 반지하에서 생활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찰리 박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며 너희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말을 돌려 사이트하지 않을까요? 이제야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한 전진. 부디 이런 아버지를 잊고 꾸준히 옆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전진은 대한민국의 보이그룹인 신화로 활동한 정필교의 예명입니다. 전진은 1980년 10월 4일에 태어났고 주로 가수 배우 방송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신화의 기초로서 1998년에 등장 그룹 내 주요 부분으로 활동했습니다. 전진은 그룹 신화의 활동 기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노래로 대중들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는 믹스매치와 카리스마 있는 무대 매너로 그룹의 활동을 빛내었습니다. 또한 그룹 내에서 리더들의 역할을 수행하여 구성원들을 조화롭게 활용합니다. 유일하지 않은 배우로서도 활동한 전진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자로도 활동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은 음악계뿐만 아니라 연기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7년 전진과 그의 아내 류이선은 지인 모임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소개팅이 아니라 우연히 지인 모임에 갔던 것이었고 전진은 첫인상이 반했다 정도가 아닌 내 인생의 짝을 드디어 찾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심장이 뛰었다고 하였는데요. 류이서 역시 전진에 대한 첫인상을 70로 봤을 때는 잘 놀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 노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실제로 만났을 때는 철이 든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남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전진이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